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티 코리아의 애드보켓 팀 골드메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니티 에디터는 프로그래머뿐만 아니고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정말로 친화적인 툴인데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분들이 컨텐츠를 만드실 때 정말로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중 하나로 이 컬러 룩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컬러 룩업 혹은 룩업 테이블 LUT라는 것은 사진이라든가 영상 등 미디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LUT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템플릿의 LUT 룩업 테이블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룩업 테이블의 대중적인 의미는 사진, 영상 등에서 아티스트가 원하는 색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참조 색상 테이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룩업 테이블, 사실 수학적인 의미도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풀어보자면은 런타임 계산을 더 간단한 배열 인덱싱 작업으로 대체하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색상을 3D 조회 테이블로 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거를 3D가 아니고 2D로 다시 한번 펼치게 되면은 이런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룩업 테이블의 사이즈는요, 16픽셀 곱하기 16픽셀이 되는 블럭을 16개로 나열한 버전입니다. 모양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것을 적색, 녹색, 청색 채널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각 색상 채널마다 등급,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데요. 적색은 각 블럭마다 수평으로 그레이딩 되어 있고, 녹색은 수직으로 그레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요, 각 블럭마다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렇게 아래에 지금 보시다시피 중립적인 룩업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과 이 테이블과 색상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룩업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바로 색상 조정을 통해서 변경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룩업 테이블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변경을 하니 이 영상 컨텐츠 자체 내에 있는 색상도 테이블에 맞춰서 좀 변경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색상이 조정된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면은 유니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룩업 테이블의 색상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유니티 장면의 스크린샷입니다. 물론 윈도우 위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좀더 완벽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레코드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설치가 끝나면은 윈 메뉴에서 윈도우, 제너럴, 레코더 메뉴가 새로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서 윈도우를 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스크린샷만 원하기 때문에 모드를 싱글 프레임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 레코더로 이미지 시퀀스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해상도를 적당히 1080p로 맞춘 다음에 컨텐츠를 플레이하시고 스타트 레코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하나의 완벽한 스크린샷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중립 룩업 테이블인데요. 웹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룩업 테이블하고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룩업 테이블의 배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발행해 둔 유니티 런에 룩업 컨텐츠로 들어간 다음 여기에서 16픽셀 버전 혹은 32픽셀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겟 플랫폼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이미지 편집 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편집 툴은 포토샵입니다. 원본 무손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포토샵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룩업 테이블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이미지 편집 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편집 툴에서 스크린샷을 불러옵니다. 무손실 편집을 위해 이 레이어를 배경 레이어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레이어 메뉴에서 새 레이어, 그 다음에 배경에서 레이어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 메뉴에서 중간쯤에 새 조정 레이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다양한 조정 레이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색상 검색 레이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든 뒤에 속성 탭을 보시게 되면 3D 룩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펼쳐보시면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룩업 테이블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 개씩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 룩업 테이블이 이미지에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조정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 색상 선택 말고 조정 레이어 중에서 다양한 레이어들을 한 개씩 조립을 해 나가시면서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색상 조정이 완료되었다면은 룩업 테이블 이미지를 열고 잠시 창을 살짝 아래로 내려서 양쪽을 보게끔 배치시킵니다. 이후에 스크린샷에서 만들었던 모든 조정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그대로 룩업 테이블 이미지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색상 조정의 결과를 그대로 룩업 테이블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레이어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 조정된 룩업 테이블을 PNG 파일로 저장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유니티 프레트에 직접 적용하는 일만 남았네요. 방금 만든 룩업 테이블 이미지를 유니티 안으로 인풋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선택한 후에 인스펙터에서 설정할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sRGB 속성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지정한 후에 색상 압축 컴프레션을 논으로 지정해서 색상 손상이 없도록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작업은 완료했고요. 볼륨의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가서 애드 오버라이드를 한 후에 목록 중에서 컬러 룩업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컬러 룩업 항목에서 모두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룩업 텍스처 칸에 여러분들이 만든 조정된 룩업 테이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고 아래에 있는 수치를 0에서 1로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그 조정된 색상대로 유니티 장면이 라이브하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적용된 룩업 테이블의 경로를 확인하시려면요, 프레임 디버거에서 렌더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 항목으로 가시면 이렇게 텍스처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유저 텍스처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유니티 안에서도 이 포스트 프로세싱에 뭐 명암 조정, 색상 변경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긴 너무 어렵다. 하지만은 이러한 뭐 포토샵이나 외부 이미지 편집 툴을 좀 더 잘 쓰시는 이런 아티스트 분들께는 이 컬러 룩업이 정말로 좋은 기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포토샵을 조금 다루시는 분들도 지금 이 내용 컬러 룩업 한번 잘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유니티 콘텐츠 정말로 깔끔하고 이쁜 그런 분위기로 한번 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만 골드메탈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